지자 선생님들 질문이 얼마나 반갑습니다. 자, 국가나 온 교리의 그 이제 그 민속 요관에서 수식하고 그러셨구나. 어제 배우셨습니다. 예.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레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. 북남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왔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. 온 교리의 한결같은 열망이 비친 판문점 선언을 현재 북남 관계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레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. 북남 당국은 그 수레를 밀고 나가는 수레 바퀴로 우리가 형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만 신뢰와 배려 그리고 이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그런 기본 정신에 대해서 우리 뭐 남측뿐만 아니라 북측도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논의를 한다면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